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4분기에 들어서는데요. 자동차 시장은 연초와 다름없이 뜨거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네요. 어제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경영 SUV 캐스퍼는 사전 계약에서만 4만 대가 넘는 신기록을 세웠죠. 마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처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가 금일 오전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타이틀이라는 것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전동화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우선 새롭게 공개된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저는 GV60의 테스트 차량을 실물로 본 적이 있는데 사진보다 실물이 더 괜찮았던 차량이 GV60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차량은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디자인에 대해서 논란이 정말 많은데요. 최초로 여백의 미가 적용되었던 차량이 GV80이었죠. 이 차량도 처음 실내가 공개되었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GV60은 라임 색상이 처음 공개가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죠. 그런데 오늘 새롭게 공개된 사진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겠네요. 전기차의 드리프트 기능이 적용되면서 강렬한 고성능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조사의 의도와 다르게 상반된 반응인 것 같네요. 공식 발표 내용을 통해서 GV60을 한번 알아볼게요.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니 대략 9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씩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는 제네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라는 점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먼저 선보인 차량이 G80 전기차인데요. G80을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와 다르다는 점인데 디자인을 포함해서 기술까지 새로운 기준을 두고 만든 것이죠. 디자인을 보면 내연기관에 갇혀있던 디자인을 벗어난 전기차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우아함, 즉 제네시스의 디자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네시스의 키워드가 투라인, 쿼드램프, 크레스트 그릴이죠. 여기에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새로운 디자인의 하나인 엠블런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측면부는 뒤로 갈수록 역동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인데 긴 휠베이스와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을 통해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번개 모양의 포인트를 볼트 디에로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는 크게 어색해 보였지만 실물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후면부는 2라인의 테일램프를 찾아볼 수 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에서 처음 적용된 고정형 스폴러가 고성능 차량임을 암시합니다. 실내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여백의 미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이라면 내연기관과 다르게 전기차는 버튼만 누르면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구를 형상화한 크리스탈 스피어가 회전을 하면서 차량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마치 마법 구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어쩌면 이 디자인이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에도 적용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플로팅 콘솔은 디자인적으로도 신선하고요. 앞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느낌이네요.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최신 차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제네시스 차량은 여기에 내부 그래픽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제네시스라면 좀 더 차별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색상을 포함해서 총 11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민트 색상이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이 사진이 전부인데요. 민트의 색상은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지는데요. 용기를 내서 한 번쯤 구입해보고 싶은 그런 색상이죠. GV60의 대표 컬러는 아타카마 코퍼로 구리 색상이 나는 컬러입니다. 이 색상은 유일하게 무광을 제공하는데요. 무광은 관리가 좀 힘들지만 선택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색상이죠. 인테리어 컬러는 총 5가지를 제공하는데 블랙, 그리고 네이비, 그레이와 화이트, 그린과 베이지, 그린과 화이트 이렇게 5가지를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이전부터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기술이 궁금했죠. 새로운 기술을 체크해보면
페이스 커넥트 기술이 새롭게 선보였는데 B필러에 위치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키면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대 2명까지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먼저 적용됐던 그런 기술이죠. 흐린 날씨나 어두운 야간 환경, 안경이나 모자를 써도 정확하게 인식된다고 하니 세상 정말 좋아졌네요. GV70에서 선보인 지문 시스템도 함께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무선 OTA 기능이죠. 어쩌면 이 기능은 테슬라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내비나 인포테인먼트는 당연히 제공되는 기술인데요. 그 기술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전기차 통합 제어 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에어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에서도 OTA 기술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행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까지도 OTA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새 차를 탄 것처럼 즐거운 기분이겠죠. 오디오 시스템의 경우 뱅앤 올룹슨 제품이 제공되는데요. 맑고 정갈한 사운드를 제공하죠. 젊은 감각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출시가 될까요? 총 3개의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스탠다드는 후륜과 사륜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사륜을 기본으로 하는 퍼포먼스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3가지 모델 모두 77.4kWh의 배터리를 공통적으로 장착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후륜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51km에 달하는데요. 이 거리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 스탠다드 사륜의 주행 거리는 400km입니다.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368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최대 출력은 320kW, 제로백은 4초라고 하네요. 먼저 출시가 되었던 아이오닉5나 EV6와는 좀 다른 재미있는 기능도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부스터 모드죠. 이 기능은 고성능 N 차량에서 먼저 볼 수 있었고요. 드리프트 기능이 제공되는데 공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350kW의 초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18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요. 완속 충전 용량은 기존의 7.2kW에서 11kW로 증대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충전 시간이 좀 더 줄어들었을 것 같네요. 재밌는 기술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됩니다. 주차장 바닥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비접속 형태로 충전이 되는데요.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충전포트를 연결하지 않아도 주차만 해도 충전이 되는 시대가 열렸네요. 예상보다 많은 신기술이 제공되면서 세부적인 것은 시승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은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다드 후륜 모델의 경우 5,990만원이고요. 스탠다드 사륜 모델의 경우 6,459만원입니다. 19인치 타이어 기준이고요.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6,975만원입니다. 스탠다드 후륜 모델이 6,000만원 미만이라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GV60의 가성비 모델이 될 것 같네요. 제네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 GV60이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GV60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시승도 해보고요. 대중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쏟아졌는데 제네시스 브랜드는 과연 GV60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될지 아니면 G90 풀체인지가 마지막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